은혜와 더불어 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이라는 곡도 있어요.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또 작곡가가 같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인데, 자, 이 곡도 보시면 이번에는 16분음표 비중이 더 많아졌어요. 그죠? 은혜에 비해서 은혜는 그래요. 그래도 8분음표가 더 많았는데 행복은 16분음표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. 거의 뭐 얘는 거의 지배적이네, 16분음표가. 자, 이랬을 때 16분음표가 이렇게 많을 때 그렇다고 얘를 16비트로 반드시 연주해야 되느냐, 그거 전에 일단 2 다음에 리듬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1, 2 다음에 딴딴 8분음표 진행이에요. 그러네요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도 2 다음에 보면 또 8분음표 진행. 이런 멜로디가 흘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8비트 리듬이 굉장히 찰떡처럼 붙을 수 있는 그런 또 곡이죠. 그렇다고 만약 이거를 또 16비트로 연주한다고 해서 많이 어색해지느냐, 요걸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. 곧바로 이어서 한번 16비트 가볼게요. 비교는 돼요, 확실히. 네. 비교는 되지만 이 곡은 멜로디에 더 힘을 싣고 뭔가 더 악보에 좀 더 충실한 연주는 8비트가 더 어울릴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 16비트로 진행이 되면 좀 더 뭔가 더 편안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또 갈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모든 곡을 다 8비트로 연주하는 드러머도 실제로 본 적도 있고. 네, 네. 근데 계속 그 한 그 예배 안에 느린 곡이 뭐 네 곡이 있다고 하면 네 곡 다 8비트로 치면 듣는 입장에서 좀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이럴 때 좀 센스 있게 변화를 주면 훨씬 더 잘 갈 수가 있죠.